당신 실수는 서지환이를 보느라고 나를 보지 않았던 거야. 기다릴게, 현우 오빠. 데리러 갈게, 현아야. 모두 움직이지 마! 서지원! 서지원 씨! 어이! 야! 가! 집에 주고 갔길래 내가 고쳐왔어. 와. 은하야. 울고 싶으면 울어. 어? 참지 말고. 참지 말고 울어. 안 깨어나진 않겠지? 꼭 깨어나겠지?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일어날 거야. 너 죽을 갈 사람이 아니야. 기다렸어. 일어날 줄 알았어. 일어날 줄 알았어.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많이 아프지? 괜찮아. 됐다. 얼른 쉬어. 낮에 어디 갔었어? 아버지한테. 괜찮아? 고생했어. 피곤하겠다. 얼른 쉬자. 우리 오늘 같이 있자. 시간이 멈춘 듯 이 순간을 기억할게. 나도 사랑해. 천사다 천사 진짜. 아이고. 아, 너무 때문에 우는 거 아니야. 아, 아 형님 뭐 결혼 안 하세요? 아 결혼? 아 그러네. 어 야 뭐 국수를 먹네 많이 한 게 벌써 10달 전이네. 형 결혼하면 우리 다 나가 살아야 되는데 그 대책은 세우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돼? 나가야 된다고? 그 신혼부부가 사는 집에 같이 사는 거가 안 되지. 나가야죠. 같이 살고 있는데? 야, 그러면 뭐 결혼을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서두를 필요가 없지. 맞습니다, 형님. 자고로 그 옛날부터 연애는 길게 할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형님. 예. 형님. 형님. 그분이 또 오셨어. 어? 네. 야, 들어 준비하자. 네. 만우야, 들어. 아,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일 행사 준비 다 했어? 아 어, 조금만 하면 돼. 아 그래. 은하야 아까 그 일령이랑 재수 씨 진짜 너무 응?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아? 그치. 일령 씨가 많이 여유로워졌지.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그런가 확실히 미호도 그렇고 전이랑 다른 것 같아. 어. 저 그래서 말인데. 아 오빠 저거 좀 여기 넣어줄 수 있어? 아 그럼. 자. 이거. 뭐 도와줄까? 어? 아니 괜찮아. 아 괜찮아. 은하야 그 예전에 네가 나한테 물어봤었던 거 있잖아. 응? 내가 물어본 거 뭐? 그 잠깐만. 아 네 주무관님. 아 교구는 제가 준비해 갈 거라 아이들 자리만 세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간식은 전에 의논한 대로 준비되는 거죠? 참석 인원이요? 잠시만요. 아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이상하게 옛날 생각이 나더라.
처음에 오빠 집 찾아갔을 때만 해도 참 막막했는데 오빠 덕분에 좋은 사람들도 알게 되고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들이 쌓여서 어느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어. 오빠가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줬어. 고마워. 오빠 전화 온 거 아니야? 어? 괜찮아, 받아. 미안, 잠깐만. 왜, 나 지금 바빠. 바쁘시면 나중에 다시 할까요? 이따가 해, 나 지금 중요한 말 하셨던 참인데, 진짜. 혹시 그 중요한 말이 프로포즈는 아니죠? 설마 그걸 빈손으로 하시려던 건 아니죠? 응? 일단 철수하세요. 철수? 철수. 평생에 기억에 남을 순간인데 충분히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죠. 준비? 은하야, 항상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나랑 놀자. 은하야. 오빠. 전에 네가 내가 널 좋은 길로 이끌어줬다고 했지? 그 반대야. 너는 항상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끔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널 절대로 떠나지 않아. 은하 널 평생 구독하고 널 평생 좋아하고 싶은데 고마워.